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의 웰리일리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쉐보레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적용한 중형 픽업트럭이죠. 콜로라도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국내 수입 중형 트럭 시장에 포문을 연 콜로라도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제 옆에는 레드 색상의 콜로라도가 이렇게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콜로라도를 딱 옆에 섰을 때 제 키가 161cm인데 제 허리쯤 거의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콜로라도를 보니까 상당히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이 콜로라도는 세 가지 트림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기본형, 후륜구동의 기본형 모델인 익스트림, 그리고 4WD 시스템이 장착된 익스트림 4WD 트림,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된 익스트림 X 모델인데 익스트림 X 최상위 모델입니다. 이 앞쪽을 보시면 LED에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엠블럼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훨씬 멋있는 느낌이 들죠. 쉐보레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 포트 그릴이 엄청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헤드램프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이 원형의 눈매를 보시면 약간 독수리가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차체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고 아래쪽에도 안개 등 역시도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안쪽으로 보시면 좌우에 견인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 바라본 휠 베이스의 길이는 3258mm고요. 방금 전에 사실 출시 행사를 할 때 Q&A에서 이제 한 기자분이 콜로라도의 국내 모델 중에서 경쟁 모델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직접적인 모델은 없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국내에서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과 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비교를 좀 잠시 해보자면 칸의 경우에는 이 데크의 길이를 조금 늘렸다면 쉐보레 콜로라도는 전체적인 비대를 좋게 해서 더 균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콜로라도에 탑승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는 더 쉽게 편리하게 올라설 수가 있겠고요. 타이어는 온오프로드에 모두 유용한 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휠 사이즈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쉐보레 콜로라도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간 대신에 255에 17인치예요. 그러니까 규격, 이 두께감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가 장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사이드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됐거든요. 이 차가 디자인 패키지, 그러니까 익스트림 X 모델이기 때문에 이 머플러 팁과 그 다음에 저기 측면의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면과 후면의 그 블랙 엠블럼까지 디자인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후면의 데크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후면부 역시도 지금 블랙의 엠블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손잡이를 열게 되면 개폐가 가능한데 지금 콜로라도에는 이지 리프트 그리고 로어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열리는 속도가 좀 천천히 스르륵 열리는 형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열리는 그런 측면도 보강을 했고요. 데크에는 총 1170리터의 화물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점으로는 지금 좌우에 코너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크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코너 스텝을 밟고 위로 편리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안녕!
여기에 이제 뒤쪽에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트라든지 아니면 캠핑카를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렉스턴 스포츠는 좀 데일리카라면 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여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콜로라도의 실내에 이렇게 탑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도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도어의 이 팔 암레스트 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 좌석에 오토 윈도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전자식 사이드미러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 모델에도 그렇고 최상위 모델에도 아예 미적용이 된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시트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트 이쪽에 보시면 앞뒤 그리고 위아래는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과 수동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 있고 스티어링 휠의 이 조절도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앞으로 당기거나 위아래로 넣으실 수가 있죠. 지금 스티어링 휠 쪽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기판이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가운데 부분에는 디지털 화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면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버튼들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음악이라든지 전화통화, 그 다음에 연비, 거리 이런 주행 관련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8인치의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센터페시아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적용된 소재들을 보면은 사실 렉스턴 스포츠가 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콜로라도는 확실히 조금 실용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조 버튼들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지금 이런 크기 자체도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거의 뭐 손가락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직관적으로 누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일렬로 공조 버튼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약간 트럭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제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 뒤쪽 후면부에 아까 견인 조인트와 트레일러를 연결시킬 때 일자로 후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탈길 방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네, 비상등이 가운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측방 경보 이런 버튼들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열선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역시도 전 모델에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선 시트가 신기하게 전체도 되지만 등받이만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등받이만 되는 거는 사실 통풍 시트로 여기에 열선과 통풍이 적용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단에는 뭐 이제 차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거치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업트럭답게 이런 변속기는 부츠 타입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버스를 제가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변속기 레버가 적용이 됐죠. 되게 손바닥만 하네요. 제 손바닥만 하고 그 다음에 옆쪽에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컵홀더를 잡아주는 보조 장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에 수납 공간이 제 팔 거의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곳곳에도 수납 공간이 뭐 도어 쪽이라든지 마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조수석에는 지금 이렇게 쉽게 타고 내릴 수가 있는 손잡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가운데에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스 스피커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아주 좋은 프리미어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픽업트럭 콜로라도의 2열 공간에 제가 이렇게 착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각도는 사실 좀 90도 정도로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쿠션의 역할이 푹신푹신하기도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공간에 이 콜로라도 자체가 천장에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파져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 머리 공간은 해볼게요. 이렇게
주먹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그룸은 지금 앞좌석이 아마 저희 이 보조해주시는 인스트럭터분의 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도 제 키가 160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두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키가 좀 크신 남성분들한테는 항상 여유가 막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가운데 보시면은 이 충전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220V의 이 시스템이 220V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가운데 또 거치대가 있는데 이 거치대는 사실 스마트폰을 한번 놓아볼까요? 스마트폰을 놓으면 제게 SE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핸드폰에 넣기에는 좀 불안불안한데 이 거치대는 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조수석에만 이 포켓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조수석에만 포켓을 넣었을까요? 운전석에도 포켓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조수석 포켓만 적용됐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2열에 암레스트 할 수 있는 부분도 당기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빼야 되거든요. 빼면은 근데 또 2열에는 이렇게 보조 장치가 있죠. 컵홀더를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장치들이 있네요. 1열에도 적용이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공간, 이제 데크에 동물들을 태웠을 때나 짐을 실었을 때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2열의 윈도우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려서 우리 집 애기 댕댕이가 잘 있나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 짐이 떨어지지 않고 잘 적재가 되고 있나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를 좀 보시면 약간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을 빼볼게요. 제 얼굴보다 크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아주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얍! 일단 경사로가 되게 가파른 그런 코스를 앞에 기자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운전자 교대를 해서 제가 내려오는 식입니다. 판스프링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약간 통통 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승차감 면에서 이게 되게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이게 통통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가파른 환경에서 이 콜로라도가 얼마나 이 무게를 제어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왼편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랑 사륜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있는 버튼이 네, A조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타이어 규격이 17인치 사이즈이긴 하지만 지금 그때 아까 저희가 확인했듯이 255에 17인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노면을 이렇게 접지시켜주는 힘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상당히 타이어 제어가 잘 되고 있죠. 힘이 갑자기 좋아요. 부드럽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속 페달에 딱 끝까지 밟았을 때 좀 올라가는 힘이, 그러니까 이 무게가 살짝 느껴지긴 하네요. 오늘 앞에 다른 체험들도 있었지만 이 코스로 진짜 세미 오프로드는 모두 느껴본 것 같아요.
지금 길이도 그렇고 이 큰 차를 끌고 갈 만큼의 스티어링 휠 무게감이 딱 묵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길을 달릴 때 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에 아주 좋은 무게감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이거 높아. 와, 엄청 높네요. 오늘은 이제 픽업 트럭인데 오프로드도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코스로 달렸는데 온로드는 진짜 아주 잠깐 타봤거든요. 오프로드 가는 그 길의 길목에 타봤기 때문에 온로드를 달릴 때 그런 시승 느낌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제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탔을 때 느낌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시승도 나중에 꼭 해보겠습니다. 오늘 쉐보레 콜로라도 이렇게 출시 행사와 함께 오프로드 행사도 마쳤는데요. 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사실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유류비가 비싸다,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동차법상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28,5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라도의 가격을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기본, 후륜구동 기반의 기본 모델은 3,855만원,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인 익스트림 4WD 모델은 4,135만원이고요. 가장 최상의 트림인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된 익스트림 X 모델은 4,265만원입니다. 북미에서는 2.5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도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향후 국내에서도 출시가 될까 한다면 그건 Q&A 시간에 답변으로 받았을 때 아직 미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내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콜로라도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저는 다음 시승차로 찾아오겠습니다. 카이즈 윤수정이었습니다. 안녕!